안녕하세요. 미션 2013 주요 나를 보내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미션 2013 주요 나를 보내소서는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국내외 선교사님들 그리고 작은 교회, 건강한 교회 사역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회복에 새로운 단초가 되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 그동안 방송에 나갔던 분들 중 몇 분을 찾아뵙고 방송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역시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와 또 물심 양면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김인환 목사님,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모시게 됐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심 양면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저희들이 저 목사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이에요. 목사님. 제가 정말 기쁘고요. 영광입니다. 네,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역시 뭐 어제도 좀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방송 선교의 이 위력이 무섭죠. 예, 예. 어제 우리가 그, 예, 그 오제 오토바이가 갔고, 예. 또, 예, 그 황정권 목사님, 예, 그, 예, 이저 뭡니까? 치료. 예, 치유센터. 예, 치유센터가 또, 예. 또 생기고, 막 예. 그냥 이러는 거 보면, 예. 역시, 예, 하나님이 방송, 예, 선교를 크게 쓰신다. 예, 예.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저도 진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냥 방송 선교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그냥 머리로 느껴왔었다면 네. 미션 2013 주요 나를 보내소서를 하면서는 제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아 이거 당장 도와야겠다. 이거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예, 예, 예. 네.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고민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영어 교육, 뭐 떡볶이, 예. 카페 등 다양한 그래요. 방법으로 예.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왔었는데요. 예. 그분들 중에 꽈배기로 복음을 전했던 한사랑교회의 예. 조성의 목사님을 예.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방송 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예.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줄 서서 오셔가지고 하나씩 받아가시고 지난 4월 17일에 방송된 꽈배기를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한사랑교회 조성희 목사.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손수 꽈배기를 만들고 무료로 나눠주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선사해 주었다. 하나님 앞에 바라시는 거, 네. 세상에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참 교회가 이제 형성되려면 그래도 일꾼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한사랑교회는 상가 건물 지하에서 10명 남짓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작은 교회로 재정적인 도움과 교회를 함께 이끌어갈 많은 동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했었는데 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조성희 목사.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 소설을 통해 한사랑교회는 방송이 나간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한사랑교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에서 이렇게 이제 힘들어서 꽈배기 전도하고 네, 그런 모습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쯤 방송할 때쯤 돼서 교회 이전 문제 놓고 기도를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소도 이제 계속 몇 달을 보면서 하나님 옮길 수 있으면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마침 그 방송 통해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방송 후에 생긴 많은 변화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교회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더 넓고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새 처소를 마련해 주셨다. 교회 옮기니까 어때? 더 넓어져서 좋아요. 비가 오면 비 새는 것도 있었고 항상 그때마다 같이 이렇게 빗물 밖으로 버리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게 또 없으니까 너무
방송을 본 후 기꺼이 동역자가 돼줄 것을 자청한 분들이 계셨고 지금은 이들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 더욱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든든한 동역자들 덕분에 조성희 목사님은 더욱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한사랑교회 역시 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이 어떠세요? 이 지역에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CBS 방송을 통해서 저희 한사랑교회가 참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동역자분들이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지하교회에서 지상 5층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늘 승리하는 교회,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깨어있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꽈배기 하나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잠자고 죽어있는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조성희 목사. 복음의 씨앗을 함께 뿌릴 동역자들이 있기에 더는 외롭지 않다. 앞으로 그들과 함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꽈배기 선교를 위해서 꽈배기 하는 거 배우시려고 네. 다니면서 교육받으셨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아이고야 이런 목사님이 계신가 했는데 네. 우리 조성희 목사님 말씀대로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네요. 네, 네. 예. 저는 꽈배기를 먹을 줄만 알았지. 예, 네. 정말 목사님 여기 저 출연하셨을 때 우리 이 프로그램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함께 기도했던 일이 네.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네,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지고 또 네. 진행형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네.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방송의 힘이 아니냐. 예. 다시 한번 예. 예, 정말 이 방송의 중요성을 예. 실감하게 되네요, 목사님. 예.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방송 아까 그 목사 조성희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방송은 어떠셨어요? 했더니 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아, 방송은 기적이다. 아, 기적을 만드는 기적이다. 예, 그래서 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적의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더 많은 교회들을 CBS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성희 목사님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전인교회 김관선 목사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보배 같은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시는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국교회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감동을 주는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송에 동참하면서 저는 출연자들 중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우물을 파주고 또 태양광 전지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는 정경섭 선교사 이야기 등은 정말 제 가슴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사연들이었습니다. 오늘 상반기 결산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계시듯 그런 방송이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이 귀한 사역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방송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CBS가 이런 방송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방송국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지치고 상한 사람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에 참여하시고 또 함께 마음 모은다는 심정 가지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물질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이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움직이는 큰 힘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 이번에 소개할 분은 저희 방송 보시고 문의 전화가 많이 왔다는 분인데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 방송을 보신 후에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감 잡으셨어요. 예. 예. 우리 현경 씨도 가장 이 마음에 남는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 상황이 아마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곳을 알 거며 또 그분을 어떻게 만났었을까 싶어요. MC인 제가 우리 방송을 하면서 최대 수혜자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샘물 호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세요. 제가 남편과 함께 다녀왔거든요. 네 화면으로 네,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지난 4월 11일 방송에 출연했던 샘물 호스피스의 원주희 목사. 예,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는 1993년 한국 최초로 독립적 호스피스 시설인 샘물 호스피스를 세우고 20여 년 동안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을 얻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천국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샘물 호스피스의 이야기는 방송 이후 많은 이들에게 뜨거운 눈물과 감동을 선사했는데 방송이 나간 지 두 달 후 샘물 호스피스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오랜만에 원주희 목사를 다시 만났다. 아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우리 샘물 호스피스 활동을 아주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이 활동을 모르시던 분들이 많이 문의가 왔고요. 우선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환우님과 가족들이 연락을 왔고요. 네팔도 봉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네팔에 계신 우리 간호사님들도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샘물 호스피스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걱정 마시고 방송 후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봉사자들도 많아져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봉사자님이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제작진뿐 아니라 반가운 이들이 샘물 호스피스를 찾았다.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의 MC 이현경과 그녀의 반쪽 뮤지컬 배우 민영기. 이들이 이곳을 찾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아버님께서 이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4월 달에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저 천국에 가시는 거 보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곳에 많은 또 환자분들과 좀 나누고 예, 또 마음 따뜻한 시간을 갖고 싶어서 저희 가족 이렇게 부부가 오게 됐습니다. 미션 2013 주여 나를 보내소서에 원주희 목사님이 게스트로 출연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샘물 호스피스 이곳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이제 시아버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녹화를 마치고 남편에게 이곳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방송과의 인연으로 뮤지컬 배우 민영기의 아버지이자 이현경의 시아버지가 이곳에서 천국으로 떠나신 것이다. 하룻밤 주무시면서 천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참 그런 인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편안하게 떠나시도록 그 이 방송을 통해서 며느님을 만나게 됐고요. 또 마지막에 그 부인께서 남편에게 여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천국에서 뵈요 하는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 가셔서 참 그 소망의 떠남이었다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친구가 돼준 샘물 호스피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 봉사를 자청한 두 사람. 이미 이들은
이곳에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진짜 이곳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손수 목욕도 시켜주시고 정말 가족으로서도 힘든 부분을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해드리고 그냥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해드리고 봉사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네. 두 사람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샘물 호스피스의 지평이 더욱 넓어져 이곳에 들어오길 간절히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죽음을 믿음으로 이기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죽음 앞에 두려워하시는 인생들을 복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시면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예. 원주 목사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예. 결국 신앙은 예. 천국을 바라보는 아멘.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예, 예. 이 목사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 화면 쭉 보시면서 예. 예, 목사님이 또 한 말씀을 좀 더 예. 언급해 주시면 저는 사실 화면으로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저기를 가서 예배 인도도 했었고 예. 또 저희 성도가 거기서 이렇게 마지막을 천국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하지만 저런 사역이 너무나 귀하다. 네. 근데 저런 사역이 또 이렇게 방송으로 알려짐으로써 이게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큰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이 예.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 교회가 할 일이고 네. 또 CBS의 방송의 역할이 아닐까 아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목사님. 비록 4개월 정도 방송이었지만 예. 저희 프로그램에 꽤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셨어요. 예. 예. 아이고, 정말 많이 다녀가셨어요. 네, 선교사님들마다 또 다 그렇게 어떻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 네, 분들 다 알고 계셨는지. 아마존 선교사님, 네. 또 말레이시아 정글 네. 선교사님, 뭐 필리핀, 네. 뭐 태국. 주로 다 타잔의 피를 네. 이어가시죠. 정글로. 예, 정말 세계 열방의 사람들에게 네. 예,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예, 정말 다녀가셨고 네. 귀한 분들 많이 모셨었는데요. 네. 그 김 목사님, 그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야말로 방송 선교. 예, 너무 중요해요. 이게 아마 절실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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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그게 혼자 영적인 충전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 본인 영적인 그 선교지에서는 최후의 앞에 서 있는 리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공급되고 또 그 방송을 통해서 사역이 소개되는 것이 예.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소개하실 분은요. 4월 달에 예, 출연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 세계 빈민 지역 아주 예. 오지에 다니면서 예. 샘 예. 우물을 예, 파주시는 사역으로 예, 그냥 온몸을 다 바치시는 분인데 바로 나눔 선교의 대표 정경섭 선교사님입니다. 예. 선교사님하고도 전화 연결이 또 됐습니까? 네. 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정경섭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그냥 땀을 흘리고 이리저리 네. 뛰시고 계시죠? 네, 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이 주요 나를 보내소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예. 방송 이후에 그 우물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16분이 연락이 오셨고요. 예. 그리고 태양광 전기가 8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막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제가 방송 나가기 한 달 전에 그 강명광 선교사님이라고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분 방송을 예.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저 간증 방송을 보시고 그 아마존에 태양광 전기를 꼭 기증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연결이 되셨구나. 네, 선교사님이 요즘에는 아프리카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지금 지난 주간에요.
그 제가 이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간에 또 아프리카 최빈민국 중에 하나인 또 레소토에 가서 또 태양광전기 설치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네네. 예. 아유 이제 바쁘신데 이제 전화 통화 되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유, 늘 네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네. 저기 마지막으로 이 방송에 이 선교사님 시청자분들에게 네네. 좀 하실 말씀 좀 있으면 해주세요. 기도 부탁도 좋고요. 아 네네. 네. 그 방송이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방송이 해외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제 이제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태양광 전기를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지금 너무 즐거운 비명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네. 그 요청 오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 태양광 전기를 다 설치해 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꼭 좀 이루어지도록 예. 네네.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까? 네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몸 조심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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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안하십시오. 정말 작은 샘을 파시는 일부터 예. 시작하셔가지고. 예, 이제 태양광까지. 예, 태양광. 예. 그 암흑 같은. 그러니까. 정글 같은데 암흑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 우리 가끔만 전기가 나가도 막 어쩔 줄 모르는데 뭐. 네. 아 정말 하나님이 예.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저희가 예, 실감을 합니다. 아멘.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보람을 더 크게 느껴요.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저도 잠깐 있는데 그런 걸 그렇죠. 느끼니까.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이처럼 예, 조금이라도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 예. 예, 정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을 통해서 예. 다른 선교사님들과 연결이 되어서 예.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바로 방송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방송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네. 늘 기도와 후원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예.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예. 예,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예. 또 목사님 또 기도하시고 싶으신 아, 벌써 또 기도의 시간이 됐나요? 네. 기도해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극히 작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꽈배기 하나가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이 천국 문 앞에서 기쁘게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정글 속에서 정말 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송을 통해서였고 그러게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CBS와 함께 또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이 함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함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미션을 완수하기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 세계 곳곳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옵시고 국내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물이 이 땅을 가득 덮은 같이 그렇게 덮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CBS 기독교 방송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성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CBS 기독교 방송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특별히 CBS를 통해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미션 2013 지원화를 보내서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청하시는 대로
정말 작은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국에 참 작지만 아름다운 많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지에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또 발굴하고 우리가 전달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 열정을 기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방송국에서 수고하시는 몇 분이나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협력하며 또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CBS의 주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CBS가 정말 복음 방송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도록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함께 CBS의 주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CBS와 미션 2013 주요 날을 보내소서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위상이 더 크게 자리매김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네, CBS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성령 충만한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큰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졌으면 합니다. CBS의 귀한 방송 선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은 서울 전화 2650-7004 2659-7004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미션 2013 주요 날을 보내소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김인환 목사님에게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